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인 창신교회를 세워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영광에 전에 나오고 또 영광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할렐루야.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과연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과연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있느냐? 성경은 목사님들은 우리들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질 아찔한 경험. 그때 아차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봐도 아찔한 경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만 해도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두 가지 최대 문제 앞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최대 문제예요. 이거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잖아요. 또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아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또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세상길로 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서 잘못된 곳 이단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세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끝내진 않았을까?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놀라운 곳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찔하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알려주신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케 하셨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노라, 증언케 하였노라, 즉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크게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알려주셨을까?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증언하게 하셨는가? 내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천사, 사자, 하나님의 사자, 바로 천사를 보내 알려주셨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천사가 알려주는 영적인 세계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이 천사가 급히 막으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한 밧모섬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사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강대상을 통하여 설교 말씀으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내어 알게 하신, 증언케 하신 그 말씀, 그것도 교회를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엄청난 세계를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저 살지만은 우리들은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또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 그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저 세상의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와 귀신도 있다는 것을 알고요. 천사의 존재성도 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이 인간의 본 모습,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알려주신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알려주신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즐비하게 있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혀요. 여러분, 12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숫자예요.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아름다운 천국.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요. 다시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요. 천군 천사들과 또 앞서간 성도들 다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천국,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들은 떠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때가 가까움을 알고 살아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있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고 있고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공격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참 어마어마한 지금 뭐 피해가 일어나요. 아, 이 하마스는 물론 뭐 역사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방법이 아니, 어린 아기들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런 천일공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 아이 민간인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갖다 집단으로 죽이고 참수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예? 어린 아이들을요, 불에 태워요. 묶어가지고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는 막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참혹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무하마드 이 저기 저저 마오메스라는 사람은요, 코란경을 마오메스는 코란경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시에 주의사항을 했는데, 어린 아기를 죽이지 마라, 여성들을 죽이지 마라, 노인들을 죽이지 말라, 전쟁 포로들을 죽이지 마라,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라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불의하고 있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요. 푸틴이라는 거, 우크라이나요, 전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이제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해요. 악은 악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저 북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유대한민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예요.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자기 체제, 김정은 체제 하나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요.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체제 전복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네 번째는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가져봅니다. 가져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에게 많이, 충성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충성의 상을, 이 땅에서도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주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부활의 나라 천국 갔을 때 주님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오시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니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 사실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지금 7절에도 보면요,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도 두루마리, 10절에도 두루마리, 18절에는 두루마리, 19절에도 두루마리, 다섯 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할 때 두루마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요.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오고 두루마기가 한번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두루마기는 옷을 의미합니다. 의복이에요. 즉 옷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반면에 또 한 가지는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두루마기하고 틀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니 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이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가져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마침이 되시는, 그래서 온 우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16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요. 소망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또 용서받고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거,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축복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가져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아멘.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받으라.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열심히 일깨워줘서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고요,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교회 생일인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함께 보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크게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참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셔서 증언케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협력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잘 맞춰졌는데, 여러분, 참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그 요양원이 또 이제 목사님이 원장이 되셔서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그곳에서 이제 늘 가시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다른 게 이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시고, 부목사님 오셔서 예배도 침례하시고, 이제 화장터에 갔다가 장지에 안장식도 이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래요. 거기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쪽에도 호실, 저쪽에도 호실, 1층에도 호실 이러면서 뭐 장례식이 여기저기 났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을 알아요. 보이는 세계를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마다 계실 때 이렇게 찾아뵙고 하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기도해달라면 제가 또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거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그 이제 요양원에서 임종 직전에는 찬송을 크게 이렇게 틀어줘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자는 듯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증언케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케 하신 것, 참으로 영적인 세계 천국은 어떤 것인가, 또이 세상과 저 세상 어떤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때가 가깝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초청 오라 오라 주님의 음성, 참으로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교회 창립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여러분 정성껏 헌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모님 소천하셨는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식사와 교회 창립주일 떡 나가시면서 전교인 하는데 그것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자 교육 이제 변함없이 하고요. 선교 기금 모금 하는 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이 교회 본당에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1만 교회 이상, 작년에가 1만 3천 교회 이상이었던가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회입니다. 21일간 다니엘처럼 3일에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이제 저 다니엘 기도 본부로 보내지 않고 그걸 모아서 시각장애우들의 눈 개안 수술 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는 별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전화방송, 그러나 6시만 되면은 제가 문자로 전화방송은 이제 보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그네 생길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사랑하는 성도들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왕래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